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김비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전에 지금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그러니까 12시가 지나면서 목요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패치가 되었는데 오늘 황금기어가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금기어 리뉴얼 된 거 아이템 뭐 같던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상자도 제가 지금 111개 모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기어 49개, 챔피언스 111개. 자, 그리고 테카니가 굉장히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금기어에서 많이 뽑아낸다면 챔피언스에서는 차만 뜰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아이템이 많은 슈퍼 운전자급 계정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만 해도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에다가 다섯 여섯 일곱, 무제한 아닌 것들 체크해봅시다. 일곱 개, 여덟, 무제한 아닌 캐릭이 8개거든요 그 다음에 무제한인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8페이지에 2개, 18 곱하기 9 하고 플러스 2 그리고 빼기 8 하면은 테카니가 갖고 있는 무제 캐릭이 156개입니다 자, 황금기어 한번 그러면은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이템들이 뜨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를 마무리로 가는 걸로 하죠. 챔피언스에서도 고구리 많이 뜨기 때문에, 황금기어도 이번에 리뉴얼 됐기 때문에 뭐 고구리랑 이런 게 뜬다는 것 같아요. 일단 까봅시다, 여러분들. 출발! 갑니다. Let's get it. 자, 전기톱 X, 여기서 이온 X도 뜬대요. 이온 없으신 분들은 황금기어를 까시면 됩니다. 국제선 X, X 카테바디가 잘 떠요. 그리고 이번에 리뉴얼 되고 나서, 아, 나 존버 잘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행운의 노란 용보석도 났고,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완성시키면 황금기어 한 개를 줍니다. 까볼게요. 계속 황금기어 골든잼. 아, 왜 이렇게 차만 뜨냐 또. 근데 어허, 아, 로디 파이론 고글 좋아요. 고글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 골파 일단 차가 뜨면 안 되는데, 차 말고 좀 무제한 아이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소니, 아, 그래도 차만 뜨는데. 버스텍스, 여기서 이온도 뜹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온 한 대는 뜨겠죠. 루르 엑스, 황금 꿀꿀이 엑스도 나오네요. 자, 저는 이제 치장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뜰 건데, 그래도 아까 그 고글 같은 것들 뜰 거라 믿습니다. 아, 핑크 로드마니도 뜨네요. 펫도 뜹니다 여러분들. 리뉴얼 되고 나서 펫도 뜨고, 일단 한번 패스하자. 너무 차 안 뜨네. 한번 패스하고 다 돌려봅니다. 저는 많아서 이게 펫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자, 9펫도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챔피언스를 깔 때 최대한 그래도 치장템이 많이 또 남아있는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블루 블록 고글도 무제한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중복이 뜨네요. 하나씩 까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총알 됩니다. 검은 로드마니도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루시드 블랙 배트 개꿀. 선배님이 어떠시고. 자, 버스텍스 나왔으니까 한번 패스하고. 아, 엑스마사우스키. 야, 근데 여기서 그건 안 나오나? 산타티라 뽑아야 되는데, 산타티라. 일단 무제 캐릭은 그대로 156개. 루시드 밀어 나왔고요. 패스하고. 야, 하나씩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한 번에 가니까 계속 차만 잘 떠가지고. 스타트를 딱 시작을 떴을 때 차 뜨기 전까지 딱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템 많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아, 셰퍼. 근데 제가 앞전에 이거, 아, 제 앞전에 좀 원래 개수가 한 방 가스만 100개가 넘을 텐데 아깝네요. 그래도 뭐 49개라도 모아놨으니까 다행이다. 시장템 뽑을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차만 뜬다 또. 아, 이거 봐, 시장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만 뜨죠. 시장템이 좀 많이 떴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있는 것들이. 자, 고글은 아직 로디 퍼스트도 뜨고요. 자, 고글은 아직 무제 아닌 것들이 한 25개인가 나왔거든요. 고글이, 고글 무제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아, 고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차 말고
보스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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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장한테. 아 이오넥스 떴죠? 자 보셨죠 여러분들 이오넥스 뜨는거. 이오넥스 바로 떠주고 클리어. 근데 이오는 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치장템을 많이 뽑고 싶습니다. 이온 떴죠? 바로 클리어. 이온 잘 뜬대요 여러분들 한국계열에서. 이온 없으신 분들은 한국계열을 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루시드 썸머 좋아요. 루시드 썸머 구름곡을. 와 구름곡을 이것도 없었는데. 와 구름곡을 무제 떠주고 좋구요. 패스하고 좋아요 좋아요. 아 부티 예비 환경기어가 이번에 리뉴얼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리뉴얼 되신거 아이템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테카리도 굉장히 무제한 아이템 많이 받고 있어요. 와 근데 고글이 너무 종류가 많아. 루시드 고글 B타입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개 한개 나온거 가자이. 근데 공간마다 상자는 리뉴얼 안되나? 검 와 경극 관우도 나왔습니다. 그럼 무제 캐릭이 157개입니다 무제 고글은 그럼 이제 22개 남은 건가? 자 무제 고글 22개 남았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뽑았고 그 다음에 이온. 이온이 몇 대 있지? 옷이 너무 많아요. 이온이 4대 일단 한 대 뽑았고 황금기에서 이온 뽑았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는 공간마다 상자 하나 있는 거 갑시다. 네 이거 뭐 어차피 좋은 거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 트로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이제 고글들 뽑아야죠. 근데 중복이 많습니다. 루시드 밀어. 자 21개 나왔고 로디 파스트. 자 코인은 지금 2486코인이에요 아 지워 저거. 지금 한가망도 배치 잘 안 떠요 여러분들. 아 계속 중복 뜨네. 와 미쳤다. 자 계속 중복이 떠요 지금. 미치겠네요. 그만큼 무제한 아이템 많다는거죠. 자 이제 챔피언스 트로피가 점점 이제 차만 뜨기 시작하고 있어요. 로드 퍼스 떴고요. 자 이 코인 시장 아이템이 좀 많이 떠줘야 되는데 벼루 엑스. 와 중복 오지게 뜬다 진짜. 근데 쏘니 31 물안경 고글 무제 나왔습니다. 루시드 셔터. 와 잘하면 이거 올 클리어 할 수 있겠다. 루시드 퀀텀 부티 복고 왕눈이 안경. 뭐야 이건 또 스펙터. 어 고글 없는 거 저 있겠지. 일단 개수 세보자 일단 최대한. 일단 세봅시다. 복고 왕눈이 안경 나왔고요. 19개 나왔고 19개 서유기 소모곤 나왔습니다. 무제 한 158개입니다 무제 캐리. 무제 캐리 160개 가자. 와 노란 용보수에서 네임펜 무제 떤다고요.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페조루님. 자 일단 고글 아이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스토커 그만 뜨고요 좀. 그 일단은 챔피언스에서 최대한 고글을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82개 남았습니다. 그래도 무제 캐릭 160개는 될 것 같은데. 노네임 고글도 무제한 나야 되고요. 무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잘. 아 노네임 고글 나왔어요. 가브리엘 엘스 제가 만약 황금왕투 배치가 없었다면 아마 황금왕투 배치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무제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자 74개 나왔고. 와 근데 너무 안 까진다 아이템. 루시드 퀀텀 황금 골머리 개구리 양자도 나왔고요. 좋습니다. 루시드 스터디 그리고 무제한이 몇 개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저는 이거 남은 기간 동안 챔피언스 트로피 더 많이 모아가지고 고거를 여기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뜨는 시장템들 싹 다 올 클리어 할 거예요. 제 목표가 그겁니다. 스토커 와 너무 안 까진다 아이템. 루르 X 핑크 마이크 고글도 나왔고요. 16개 좋아요. 고글 많이 나오고 있어. 좋아 좋아.
야, 고글도, 에, 캐릭터 좀 남은 거 이제 올 클리어 하자, 밀크. 와, 이제 앞으로 한 100개, 한 200개 정도만 더 보면 이제 올 클리어 될 것 같은데, 아예.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챔피언스 트로피 뭘 필요가 없겠죠. 시장팀 다 뽑고 나면. 루시드 무인. 근데 고글이 이번에 챔피언스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저도 진짜 아이템이 많았는데, 와, 아직까지 뜨는 거 보면 참, 고글이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챔피언 트로피에서 뜨는 고글만 한 100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그거 다 뽑았죠. 깔 때마다 중복이죠, 저는. 루시드 스터디도 떴고요, 문제. 14개 남았고. 야, 올클 다 돼간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50개 남았고. 계속 지금 궁금하니까 우리 세현 형님 사모합니다. 35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볼트 굿 뜰 때 50코인 떴다고. 아 맞다, 보스 라이더 고글 문제 떠야 돼. 저거 저 녀석이 빨리 문제 떠야 돼. 그래, 시상이 100% 클리어야. 나 보스 라이더 고글만 뽑으면은 시상도 100% 세팅이에요. 이오닉스 31짜리 떴고요. 아, 12시 지나서 패치됐어요. 그리고 이제 점검은 4시부터 해갖고 아침 뭐 8시까지 점검이라던데. 부덱스 뜨고요. 보스라이더 고글이 좀 떴으면 좋겠네요. 셰퍼 스토퍼. 와, 우리 세현형님 500고개 나이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개꿀. 와, 치즈한테 거의 안 뜬다 이제. 꼬마 정구 핸드폰도 문제 떠야 되네요. 저팔계 키피도 따야 되고. 토끼자, 아, 차 좀 그만 따라. 무제한 아이템 올 클리어 가야지, 챔피언스야. 레이싱걸 T라도 따야 되고. 아직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레이싱걸 T라는 예전에 있었는데, 삭제방해갖고 내가 지웠었나, 맞지? 31개 나왔고. 와, 차는 오지게 주네. 정말. 잘 안 꺼져요, 아이템이. 암흑용 팻도 떼야 됩니다. 27개 나왔고. 오늘도 한 100개 또 모아야겠네. 하루에 100개 모으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챔피언스랑 같이 해가지고, 1시간 다 6개씩 PC방에서 받으시면 금방 모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챔피언스 많이 모으셔가지고, 아이템 최대한 많이, 무제한 아이템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카트라이드, 시장템들은 캐릭이랑 펫, 플라잉 펫, 페인트, 그다음 펫, 그다음에 고글, 핸드봉 이런 건 무제한 아이템, 무제한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상기랑 뭐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돼요. 루시드 렉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직 아예 안 뜬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와, 미치겠다. 방금 하드 배치 좋죠? 아, 캐릭터 하나만 더 떴으면 좋겠는데. 저팔기 캐릭터 졸라게 안 뜬다. 현재는 이래요. 무장 캐릭터 158개 있고, 무제곡을 14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단 개수 한번 세봅시다. 몇 개 나왔는지. 루시드 임페르 날, 이것도 무제 안 나오고요. 와, 무제를 잘 안 줘, 이게 확실히. 아, 두 개만 더 떴으면 좋겠다. 루시드 무한 떴고요. 그래도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이오넥스 31 또 뜨고요. 루시드 피크닉 개꿀. 하얀 배치도 문제 떠야 되는데. 아, 또 30개 주네. 미니 첸첸. 근데 나 여기 산타티라도 나온다는데 산타티라는 게 안 나와. 고스트라이더 고글도 문제 떠야 되는데. 아, 졸라게 안 준다.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고요. 코인은 3000코인이 됐습니다. 와. 자, 그리고 고글 몇 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캐릭터는요, 무제가 아닌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제 아닌 것들이 여섯 개 남았네, 맞지? 무제 캐릭터 158개 뽑아 있고, 그 다음에 고글. 고글은 무제 아닌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 개 나왔어, 와. 무제 고글 열 개만 더 뽑으면 올클이다. 와. 아, 이 클라스 질이고. 자, 무제 고글은 130개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황금기어에서 이온 뜬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면서, 정보통신 김택한 리포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템
꼭 많이 뽑으시고 대박나세요. 하트 뿅! 이? 슈? Let me hear say, oh, oh, oh.